고품격 나 게임 TV 토크쇼. 네. 롤러와 정말 호흡 잘 맞는다. 아, 정신없네. 진짜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선생님 코맹맹이손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코 이상 안 이상한데요? 정신 이상하지. 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로. 나이스 게임 TV에서 사실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제가 있겠어요? 있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있습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너는 노말.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정상에 먹히지가 않는 거야. 내가 가장 노멀하지. 맞아요, 맞아요. 샌다드하죠. 맞아요. 다들 다들 본인이 나이스 게임 TV 안에서는 자기가 가장 정상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옆에 통역사 한 명 두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저 지금 의자 뺀 거예요? 아 그런 장난치면 위험한 나이야. 뼈가 안 붙는 나이야 이제. 아유 뼈가 안 붙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이 합쳐 70이야 70. 뭘 70이야 70. 야, 넘네 넘네 넘어. 넘는다 훌쩍 넘는다. 70이 넘네. 눈 깔아 놈들아. 73. 그래서 이제 2부 때 할 얘기는 바로 진짜 잘 먹는다. 아니 이걸 뭐 이렇게 먹고. 삼선장에서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삼선장꿍이.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면을 다 먹고 했는데 삼선장이 건대기가 되게 많잖아. 해산물들이 많죠 많죠 많죠. 해산물들 건대기 해산물들 거의 막 이만큼 있었어. 근데 벌이 너무 아까워서 환석에 있더라고. 환석아 불렀는데 환석이 또 까만 개인 숟가락을 딱 들고 싹 나타나가지고 사료 스푼. 아 저 밖에 국물밖에 안 남은 짬뽕 그릇이 그거예요? 이야 와 정말 하나도 없던데? 아 애들이 막 짬타 이거. 나이스 게임 TV